자, 이제 261쪽에 자금 조달 방법 보십시오.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이제 리츠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뭐 잡단 것이 있는데, 리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한 10분의 3 정도 됩니다. 261쪽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의 동원 방법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비해 사업성 검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 커진다. 자, 이 사업성 검토를 많이 하고 대출을 해주는 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많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예,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예, 이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예,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민간 자본도 있고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게 민자 유치 사업 있죠. 예, 민자 유치 사업은 대부분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자금이 조달됩니다. 다음에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하여 주택 건설 자금의 동원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거 이제 후분양제는 다 짓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을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다는 거죠. 다음에 4번에 리츠는 주식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죠. 리츠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직접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에 투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 자, 이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은 부동산을 맡기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맡기는 것은 부동산 신탁입니다. 여기서는 뭐를 맡기는 거예요? 금전을 맡기는 겁니다. 금전을 어디에 투자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금전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금전을 맡기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부동산 펀드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펀드.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인 점은 리츠와 동일하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익증권을 판매한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펀드에 가입하면은 그 증서 주잖아요. 예, 그게 수익증권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 넘어가시면은 2번, 3번이 또 4번까지도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는데요. 2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도로, 터널, 항만, 발전시설 등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주 적용 분야이다. 대체로는 이제 큰 규모의 사업에 적용되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용도는 특정 사업의 목적 대출이다. 예, 이 특정 사업의 목적 대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사업을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 대출해준 돈이 그 사업에 투입되는지 다른 데 투입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계정을 둔다고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둔다고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에스크로우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자금을 써야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품을 구입해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물품을 구입할 때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보고 발송됐는지 보고 확인을 해서 돈을 준다거나 이 사업주가 함부로 입출금을 하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이 돈이 쓰이지 못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스크로우 계정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 5번 지문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3번에 5번 지문에 에스크로우 계정 있죠. 다음에 3번 지문이에요. 2번에 3번 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대출 금리보다 높죠. 낮은 게 아니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융자 은행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 자금 제공 때 모 회사의 보증 없이 차주인 사업 실행회사, 차주가 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차입자를 말해, 차입자. 차입자가 모 회사가 아니고요. 뭐예요? 사업 실행회사인 프로젝트 회사죠. 사업 실행회사인 프로젝트 회사가 차주입니다. 모 회사는 자금을 그 뭐 보증을 나선다거나 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잘못됐을 때 모회사는 책임이 없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비소구금융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비소구금융이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 이 5번에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4번은 그렇게 빌려준 뒤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오른쪽에 그 부채금융, 지분금융 이거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이죠. 이거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죠.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 조달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발행이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 발행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얘는 이제 특징이 배당을 받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얘는 이자 받는 게 특징입니다. 이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리츠가 대표적이고요. 여기는 MBS와 ABS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이쪽에는 뭐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조인트 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죠. 이쪽에는요. 차입이나 뭐 사채 발행, 이 채권 발행이 사채 발행이에요. 이 사채 발행할 때 이 사채가 조폭 낀 그런 사채 아니에요. 이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회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차입 및 사채 발행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부채금융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조인트 벤처는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보시고요. 7번부터가 리츠에 대한 건데요. 7, 8, 9, 10번까지는 7, 8, 9, 10번까지는 이론 부분이에요. 리츠의 이론. 리츠의 이론 부분은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주제. 그렇게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가 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죠. 자, 여기 지금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문자는 리츠인데 앞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으면서 또 리츠죠. 어디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번역하고요. 어디서는 또 부동산 투자 회사로 번역하죠. 이게 리츠라는 게 원래 회사형도 있고 신탁형도 있어요. 원래가 이론적으로는. 근데 직역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형으로 지금 법이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도 번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을 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대규모 부동산에 지분 소유 기회가 제공되며, 그렇죠. 내가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는 리츠 주식을 사게 된다면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장치가 가능하여 투자의 안전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장치가 가능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보통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장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MBS와 ABS가 채권형으로 고정이자를 수취하되 얘네들은 이 부채증권이란 말이에요. 고정 이자를 수취하는데 리츠는 지분형 투자 상품으로 주식을 통한 배당과 주가 상승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츠 주식회사가 리츠 회사가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사면은 이제 세를 넣을 겁니다. 세를 넣으면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임대료 수입은 배당 받는 거고요. 근데 그 샀는 부동산이 다행스럽게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리츠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럴 것 같죠? 이게요, 이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대선 때, 저기 뭐, 대구냐, 부산이냐 해서 신공항을 건설한다 공약을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막 굉장히 또 감정도 안 좋아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떤 회사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그 신공항 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였어요. 무슨 뭐 자재를 납품할 계획, 뭐 그 가능성 있는 회사도 아니고. 단지
그 회사가 신공항 예정 부지 근처에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회사는 전혀 다른 제조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됐나요? 주가 상승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3번에 리츠, MBS, ABS 등은 소액 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부동산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분형 리츠는 총 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 지분으로 구성된 형태이며 이자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다. 이자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 아니고요. 자, 이게 리츠의 이제 이론적으로 분류를 할 때요. 리츠의 유형에 지분형 리츠가 있고요. 모기지형 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형 하는 게 있어요. 이 지분형하고 이거 지분 금융할 때 지분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쪼개서 갖는, 나눠 소유하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보유한 거를 지분형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이거를 세 놓는 거예요. 세 놓으니까 임대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기지형 리츠는 대부분의 자산을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MBS를 사거나 ABS를 사거나 이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수입이에요? 이자 수입이에요. 혼합형은 이 두 개가 섞인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산 구성에 있다가 할 자산 구성을 미리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70% 이상은 뭐가 돼야 되고요.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보유해야 돼요. 매 분기 말 현재. 그러니까 석 달마다 검사했을 때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되고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더하기 현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적용되지 않죠. 구조조정 리츠는 80% 규정 없이 70% 이상 뭐를 보유하면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보유하면 되죠. 자, 대부분의 자산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부동산을 보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분형 리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되고 있다고요.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이건 앞에서도 봤죠. 다음에 나머지 이론 문제 8번, 9번, 10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11번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살펴보시면 돼요. 1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하며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일단 설립은 발기설립이죠. 인가설립이 아니고요. 영업인가는 받아야 되죠. 영업인가는 누가 해주나요? 영업인가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업인가 해요. 그래서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설립자본금은 10억, 5억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70억, 50억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실체형이고요. 이거는 명목형이 되죠. 요 제 주제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이 공모죠. 2번은 공모입니다. 공모는 아까 원칙하고 예외 하나씩 일단 해두시고요. 원칙은 언제요?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 30% 이상 공모죠.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최저자본금은 얼마 만에 마련해야 되죠?
요거는 6개월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모는 1년 6개월이고요. 예외는 누가 일단 기억해야 되고요. 구조 조정은 3호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3호 가능. 근데 이제 아까 ABC 있었잖아요. ABC. 이거는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할 때 들어서 혹시 나중에 기억나면 그냥 다행이고 안 그러면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A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요.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리츠 중에는 개발 전문 리츠가 있죠. 개발 전문 리츠는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사업이 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인허가 사업이에요. 인허가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허가를 해주는 주체들이 시군구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부처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영업인가는 누가 해줘요? 영업인가는 국장이 해주잖아요. 근데 시군구장이 개발사업에 인허가를 안 해줘요. 영업인가는 했는데 개발사업에 인허가를 안 해주면은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마련해라, 공모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공모를 반드시 꼭 기간 내에 해라.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인허가 후 1년 6개월이요. 인허가 후 1년 6개월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 하면 돼. 20% 이상 공모를. 그러니까 규제가 좀 얘한테는 완화되어 있어요. 개발 전문 니츠한테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있죠. 국민연금공단 등 대령이 정하는 주주예요. 그 대령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모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른 이제 여러 주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으로 30% 이상 인수하는 경우죠. 인수할 때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아까 C는 뭐였어? C는 여기 A, 여기 B, C는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요. 됐나요? 자, 이렇게 주제별로 보면 되고요. 다음에 3번 주제는 차입 및 사채 발행이죠. 차입 및 사채 발행입니다.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고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주제는 처분 제한이죠. 처분 제한 기간은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카메라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카메라가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볼 때 불편해서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 바깥에 말씀드린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저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 있어요. 졸고 있는 거 지금. 근데 싹 숨어버리면 못 찾아요. 막 왔다 갔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따가. 자, 처분 제한이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은 처분 제한은 5년의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대령이 정하는 기간 처분 제한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는 적용 안 돼요?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구조조정 리츠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구조조정 리츠는 적용 안 됩니다. 샀다 팔았다가 됩니다. 대령에 가면은 1년으로 돼 있기는 해요. 근데 대통령령까지 공부하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중개사뿐만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문 자체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다른 법은 법 조문도 많기 때문에 0까지 만약에 출제를 해버리면 그거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0까지는. 그래서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 뭐 굳이 0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0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거는 틀리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 지났는 거 책도 봐요. 그냥 저는 봐요. 그냥 봐. 그거 몇 개 바뀐 거 가지고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으니까 한계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책을 좀 이렇게 최신의 책으로 할 필요는 있긴 하죠. 아무튼 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 이렇게고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되나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이 틀렸죠.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100분의 70 이상 투자할 수 있죠. 자, 이 여기 이제 개발 사업 투자죠. 이 개발 사업 투자는 원칙과 예외 이렇게 써요. 원칙은 상장 후라야 되고요. 30% 이상이라야 돼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상장의 의미가 있어요. 상장. 이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상장이라는 걸 기업을 공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할 때 회계장부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 회계장부 작성해서 올해 얼마 벌었다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외부에서 이 회계장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부에서 볼 만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못 봐요. 근데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회계장부를 까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그걸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외부에서. 회계법인 같은 데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회계 처리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회계 감사 의견 거절 뭐 이렇게 하면은 상장 폐지가 돼요. 회계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는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은 상장이 될 수가 없어요.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회사가 부정이나 뭐 불법 뭐 분식 회계라는 이런 처리를 안 한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액면상으로는 이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30% 이상이 아니고 참 이내네요. 죄송합니다. 이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못하게 하는 거죠. 30% 이내만 개발 사업에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외예요? 개발 전문 리츠죠. 개발 전문 리츠는 상장 전에도 되고요. 70% 이상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12번에 1번 3번 지문은 현물 출자예요. 1번 3번 지문은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어떻게 하죠? 현물 출자는 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영업 인가도 받아야 되고 또 최저 자본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죠. 갖춘 후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 이때 가능하고요. 현물은 어떤 것이 있고요. 부동산도 되고요. 부동산 관련 권리도 되죠. 그 권리가 사용권, 부동산 사용권이 있고요. 이 사용권에는 임차권, 지상권, 임차권이 있고요. 부동산 신탁에 수익권도 되죠. 부동산 신탁에 수익권. 요거는 부동산 신탁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귀속돼야 돼요. 그럴 때 부동산 신탁이 또 아까 뭐 했죠?
부동산 소유권이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현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지문이 현물이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은 그 종류죠. 부동산 투자 회사 종류. 명목형, 실체형 이렇게 있는데 틀렸죠. 지금 1번은 인가 설립이 아니라 관리 설립이고요. 2번은 서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최저 자문금을 갖춰야 되죠. 그다음에 4번은 옳은 건가요? 이거는 자산 구성이죠. 자산 구성은 아까 했죠. 100번에 87 했고요. 옳은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은 주식 보유 한도죠. 5번은 주식 보유 한도. 이거는 현물 출자였고요. 주식 보유 한도는 30%, 40%, 100% 100%까지 되죠. 가능하죠.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는 게 100%까지도 된다. 제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기 관리고요. 이거는 위탁 관리. 이거는 구조 조정이죠. 이게 주식 보유 한도입니다.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죠. 그리고 이제 주주와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하는 거죠. 다음에 13번은 아까 이거 1번은 했어요. 이제 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설립 자본금 10억 원 이상 맞고요. 그다음에 2번 개발 사업 투자죠. 개발 사업 투자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자산 구성이고요. 4번은 주식 보유 한도고요. 5번은 배당 나오네. 배당 드디어. 배당은 90% 이상이죠. 90% 이상 배당하고요. 이때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관리리츠는 이제 이게 자기관리리츠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50% 이상 배당해야 되고요. 이때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죠. 이때는 이익준비금 적립하지 않고요. 준비금 적립하지 않고요. 이때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요. 이때는 자 됐고요. 다음에 14번 이제 다 나온 거죠. 나온 겁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읽으면서 앞에 나왔던 것들을 복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도요. 15번에도 2번 지문에 금전 배당 이거 삭제해야 되고요.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5번 지문에 현물에 속하는 것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됐고요. 다음에 그 16번에 5번 마찬가지 배당에서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하고 이때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데 누구한테는 예외로 해놨다고요. 자기 관리 리츠는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 반복되는 거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 19번에 가시면은 4번 지문에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이런 말 있죠. 거기에 그 밑에 그 자산 관리 회사가 있어요. 자산 관리 저 오른쪽 페이지 그 20번 문제에 20번 오른쪽 페이지가 있네요. 4번 지문에. 그러니까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또 자산 관리 회사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자산 관리 회사죠. 자산 관리 회사. 자산 관리 회사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명목형 때문에 필요하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나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관리 회사에 맡겨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관리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얘네들은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얼마 이상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의 자본금도 최저 자본금도 70억 이상입니다. 얘도 70억 이상 둘 다 70억 이상. 다음에 그 20번 다른 지문을 보시면은 그 3번 지문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보세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자, 이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이렇게 되죠. 그 키워드는 자문 및 평가입니다. 투자 자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요? 자문 회사는 자문 및 평가입니다. 자문 및 평가.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22번부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거죠. 그 22번은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업과 리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주택저당증권 발행, MBS 발행은 당연한 업무죠. 그리고 리을도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 업무죠. 근데 그냥 신용보증이 아니고 주택 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신용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되죠. 전세금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니은은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의 신용보증 이런 거는 있지도 않아요. 전혀 관계없는 거요. 완전히 삭제해요. 이런 거는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지문입니다. 다음에 디귿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보증. 이거는 누가 해요? 해설 보지 말고 원래는 어디서 했을까요? 원래는 이게 6월 30일까지는 이거 한 데가 다른 데였어요. 7월 1일부터 지금 바뀐 거예요. 6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보증에서 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없어지면서 명칭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어요. 그 해설에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꾼 거예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주택완공보증밖에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날 수 있잖아요. 분양 신청했는데 이제 회사가 잘 짓다가 중간에 부도나버리면 그 사람들 골치 아프잖아요. 그 완공을 누가 맡아서 해준다고요? 대한주택보증에서 했어요. 근데 그 업무를 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뭘 더 늘렸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주택완공보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개인들한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도 해요. 전세보증금을 혹시 떼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요청을 하면은 나중에 떼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23번, 24번 이제 주택연금제도를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유주가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맞죠? 원칙적으로 그건 다만 9억 원 이하인 경우 다 주택자라 할지라도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맞나요?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고 했죠. 이거는 확정 기간 방식이에요.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방식. 이건 확정 기간 방식이 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종신 방식이 있어요. 종신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할 때까지죠. 이거는 정해놓은 기간이고요. 정해놓은 기간이 10, 15, 20, 25, 30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10년부터 5년 단위로 그렇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주택연금은 사실상 소유를 본인이 하고 있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녀에게로 이전되었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단 명의가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대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을 말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종신 방식에는요, 종신 혼합 방식이 있고, 종신 지급 방식이 있어요. 이 확정 기간 방식은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확정기관 방식에서는 혼합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혼합 방식도 있고 그냥 종신지급 방식도 있고요. 여기서 혼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인출금이 있는 거예요. 수시인출금은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술을 한다거나 자녀를 결혼시킨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목돈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 돈으로 수시인출금으로 뭐를 상환하는 거예요? 수시인출금으로. 지금 다 어디 가셨어요? 사람은 있는데 혼이 없네. 지금 듣고 있나요? 수시인출금으로 뭐 하면은 그 선순위 저당을 말소하는 거예요. 선순위 저당을 말소하면은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바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안 따라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깨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깨우고 가고 있구만. 오늘 지금 바빠요. 다음 주도 바쁘고요. 그 다음 주도 바빠요. 할 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목소리도 지금 약하고 지금 이 옥상으로 집합. 지금 군기를 잡고 시작해야 되겠네. 자, 24번입니다. 24번. 25번 남았나요? 네, 4번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주택연금 지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 보증을 하는 것이다. 예, 맞죠? 예, 대출은 누가 해준다고요? 금융기관. 자,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좋아요, 변동금리 좋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라고요. 주택연금이 변동금리인 이유가 대출을 누가 해주기 때문에요. 대주가 일반 금융기관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외울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다음에 모기지로는 누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모기지로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라고.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다음에 24번은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종신혼합방식은 대출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수시인출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그리고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인데요. 분양했으니까. 근데 임대형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상가주택이나 상가 이렇게 들어간 건 안 되고요. 다만 주상복합은 되는 건, 주상복합 아파트. 그다음에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보주택 가격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후 남은 잔여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남으면 상속됩니다. 돈이 남으면 상속되고 모자란다고 청구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러니까 비대칭적이죠. 비대칭적이 되니까 이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예정기간보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똑같이 이제 60세가 돼서 가입했다. 오늘 날짜로 가입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나중에 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끼리 서로 객출을 하는 거예요. 객출. 그게 보증료예요. 보증료.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러니까 서로 떼가지고 적립을 해놨다가 일찍 사망한 사람이야 팔고 남는가 이제 상속시켜주고 올해까지 사는 사람은 집 팔았을 때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 모자랄 때는 그 적립해 놓은 걸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면은 그때는 공적 자금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26번을 가시면 이제 모기지론이에요.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장기로 대출하며 신청 시 차입자 연령만 19세 이상이고요. 여기는 네 가지예요. 10, 15, 20, 25가 없죠. 10, 15, 20 껑충 뛰어서 30이에요. 근데 주택연금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5년 단위로 10, 15, 20, 25,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유목지원의 경우 최증식도 가능해요. 최증식, 이거는 40세 미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가 원칙이고요. 일정 기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가 주택연금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있는데 주택연금은 없어요. 이게 연금 받다가 갚는 거는 언제든지 갚아도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어쩌면은 당연하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은 아니 사람이 지가 죽고 싶어 죽나? 오늘 대출 받고 내일 죽을 수도 있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오늘 대출 받고 내일 죽었는데 그 조기 상환 수수료 물리면은 그 좀 과하죠, 그게. 예, 조문은 조익금은 못 줄 만정. 조익금은 못 줄 만정. 조기 상환 수수료 매긴다 그러면 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아무튼 주택 연금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대출 받고 내일 죽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예,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맞고요. 주택담보가치가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은 제외 되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7번은 비교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그 주택연금 두 문제 봤으니까. 다음에 28번에서는 그 참고로 지금 그 5번 지문 틀렸죠. 그 우리은행이 민간주택금융을 담당하도록 규제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은행을 그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국민주택기금이 있는 거 아시나요? 국민주택기금은 공법에서도 언급되지 않나요? 공법에서? 주택법에서? 예,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은 무엇으로 조달이 되나요? 재원. 아, 이런 건 안 하나요?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거 아시나요? 자동차 사거나 집 사거나 하면 사야죠. 그 할인액이 여기 들어가요. 그거 보유하지 않죠? 예, 할인값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1이 들어요, 1이. 다음에 청약 통장 있죠? 청약 통장 예수금. 1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다 청약통장 갖고 계시죠? 그 돈이 1이 들어간, 1이. 복권 수익. 복권 발행 수익금 있죠? 이것도 들어요. 얘가 비중이 제일 커요, 얘가. 이걸 어디선가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엄청난 규모예요. 수십조 막 이렇게. 예, 1년에 수십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예, 우리 은행에서 총괄 수탁 기관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은행이. 그러니까 총괄 수탁 기관이 우리 은행이에요. 우리 은행. 예, 그리고 일반 수탁 기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은행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농협도 어디 하나 또 국민 또 신한 없어요? 신한 또 우리는 총괄수택기관이 당연히 되고 얘네들이 그 청약통장 만드는 은행이 바로 일반수탁기관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참고로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일단 몇 개만 좀 더 풀고 싶게요. 그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활동론 있죠. 아, 이게 시간이 좀 진짜 애매하네. 좀 쉬고 하겠습니다.